분위기 이제.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잡혔다고 하니. 아, 너무 명확해졌어요. 시장이. 올해 초만 해도 어머, 상승 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크다. 뭐대드캡 파운스냐. 다시 뭐 상승장으로 바꾸는거 아니냐라고 음. 했었는데 하반기에 보자. 두고 보자 했었는데 네. 하반기에 너무 명확하게 이제 나왔어요. 이게 전국 차트거든요. 네. 전국 플라워 차트고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음. 차트가 나온 건데. 하단이 매매. 예, 예. 예. 지금 하단이 누적 증감률. 매매 누적 증감률. 어, 여기. 이쪽이 전세 누적 증감률인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세종이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었어요. 음. 그리고 누적 증감률로 봤을 때 12%까지 올랐다는 거죠. 올해만. 음. 그러면 월로 따지면 월 1%씩 상승했다는 거예요. 음. 세종은. 음. 근데 물론 세종이 워낙 처음부터 제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한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에너지가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 에너지가 그만큼 컸다는 거. 2 3년도에 상승의 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이전에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세종이 그만큼 좀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세종이 많이, 먼저 두드려 맞았죠. 어, 먼저 두드려 맞고, 먼저 많이 맞고, 그래서 쭉쭉쭉 빠졌던 게 그게 이제 회복이 된 상태인 걸로 지금 나온 거고.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유념해서 봐야 될건 결국엔 그건 거예요. 여기 세종 어쨌든 세종이 지금 뚜렷하니까 세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게 점이 하나에 한 달씩의 표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12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9월 1일. 그러니까 세종은 9월 1일에 어, 매매 증감률에서 정점을 찍고 매매는 안 좋아진 쪽으로 간 거예요. 빠지고 있네요. 어, 오른쪽으로 간게 아니고 왼쪽으로 간 거니까.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데, 위로 가면 전세가 좋아지는 거. 음.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 안 좋아지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매는 9월부터 세종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전세는 그래도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나마 이건 낫지. 왜냐면 하 세종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매도 안 좋고 전세도 안 좋아졌으면, 어, 세종은, 어, 앞으로 좀더 오래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세 분위기는 받쳐주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괜찮지만, 어쨌든 매매가 돌아선 게, 어. 10월, 11월은 조금 애매한가 했는데, 12월 되니까 너무 다 명확하게, 네. 지금 뭐,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12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두달 동안, 매매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안 좋아진 쪽으로 갔고 10월부터 11월 사이 이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 폭이 되게 거, 크잖아요. 커요, 커요. 네,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변동폭이 짧은 거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좀 특징적이지. 12월 1일, 11월 1일 얘는 매매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이제 한달된 거예요. 음.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 음. 물론 현장은 이거보다 솔직히 한 두세 달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대전은 지금 12월 1일, 10, 11월 일 그러니까 11월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고, 전세도 같이 안 좋아졌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11월 달에 왔을 때는 세종이나 뭐 이런 정분단, 전반적인 애들이 이렇게 한 칸이나 뭐두칸 정도, 두칸 정도가 반영되기 전이었어요. 이 차트가.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나타났을 때는, 어, 이러다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졌을 때는 어때요? 잡혔어요, 이쪽으로. 이제 매매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파월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세번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분위기가 과연 우리가 그 상승세로 이렇게 꺾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겠냐라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금리를 우리만 보고 있잖아요. <laughs> 일반 1주택자나 네,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막 호응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와, 이제 집 사야겠다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금리가 변화하니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출이 없거나 이제 추가로 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저점을 지어서 더 내려갈 줄 알고 더 내려지, 내려가면 사야지 했던 분들이 어, 아니네. 가격이 올라가네.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까지 가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뭐, 서울의 송파라던가, 뭐, 강남의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으니까, 어, 뭐야. 더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전고점 회복했어? 그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조급해지시는 분들이 꽤 생겼는데,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난 이후로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이제 쓸어내리시겠죠? 어, 다시 안 좋아지겠구나. 다시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면서, 좀 희망을, 회로를 좀돌리 실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어, 에너지가 다시 제가 올해 상반기도 얘기했을 거예요. 거래랑 얘기하면서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급해할 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맞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요새 수강생분들한테 저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장, 지난 상승장에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서도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5월, 6월까지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음. 매달 1억씩 상승할 정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가 너무 대중화됐어요. 그두 번째는 오픈 단독방이 <laughs> 너무 많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 정보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나 지금 들어가 있는 단톡방 어몇 개나 들어가 개수. 있는 개수! 어 지금 실제로 읽는 거어 어, 내가 어. 들어가 있는 아니, 거? 네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읽는 단톡방 몇 개인지 한번 올려봐 주시오 1, 2, 3, 4, 5, 6, 7, 8, 9, 10뭐 이런 식으로 13개? 13개? <뭐라> 8개? 유료, 무료 다 합쳐서 한번 다섯 개 3개 8개 어, 13개의 분은 진짜 하루 종일 단그 카톡이 쉬질 않겠는데? 이거 읽다 판나겠는데? 어 10개 아 장난 아니네요. 야. 10개, 3개, 1개. 어, 없는 분도 있어요, 없는 분도. 어, 오, 신기하다. 어, 없는 분은 이제 신기하네요. 오. 저도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여러 개 있고, 저도 다른데 이제 초대받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난, 난 초대받은 적은 없는데. <laughs> 그냥 들어가는데. 은밀, 은밀히 침투하는데. <laughs> 아니, 그 수강생단 톡방들, 이렇게 다른 카페나 이런 데서 초대를 해주시거든요. 들어와 네. 있으라고. 그래서 네, 들어와 네. 있으면 이제 분위기 어떤지는 이제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어 저보다 많은 분들이 있네요. 아마 지금은 많이 줄인 게이 정도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자기 관심 있는 단지는 그 단지별 오픈 단톡방도 있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속도가 중요하고. 구, 구역별로 있고, 동네별로 있고. 어, 그리고 또 약간 이슈가 되는 단지들은 매물이 하나 뭐 나갔다 올, 뭐그 빠졌다 이거 뭐 거래가 뭐 됐다 안 됐다 이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속도가 엄청 빨라요. <laughs> 디테일합니다. 대전 두 개, 대구 두 개, 부, 부산 두 개. <laughs> 지역별로. <laughs> 아, 전국구로 이렇게 단톡방을 또 운영을 하시는구나. <laughs> 가입해서. 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건 기본이야. 기본이고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세종도 네.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지금 먼저 시작한 애들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분위기가 꺾여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계속 지난 12월 달 전까지만 해도 전 매주 임장 왔었거든요. 수강생분들이랑. 매주 가다 보니까 현장의 톤의 분위기가 어디까지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현장에서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 송파 같은 경우는 네. 빨리 움직여서 진짜 작년 11월, 12월 이때부터도 사람들이 금매를가 이제 거래가 될까 말까 하면서 한두 개 정도가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일찍 시작한 거죠. 그 시작, 반등을,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금매가 소진되는 게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한 송파 같은 경우는 한 4월, 5월쯤 됐을 때 사장님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 요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올라서 자기네들도 권하는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18억 찍었던 애들이 지금 24억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6개월 만에 거의 6월이 올랐거든요. 월마다 1억씩 오른 거예요. 너무 그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도 되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23억, 24억 나왔을 때어 엘리트 기준으로 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걸 주저주요 옛날에는 나오면 어이 가격에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고 집을 보고 간 다음에 한 2, 3일 지나서 바로 계약서를 쓰고 음, 음.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한 5월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망설인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이 주일 정도. 충분히 심사숙고 한 다음에 거래를 한다. 이제 매수세가 좀 주춤하다. 문의도 조금 줄었다라는 분위기에 있었거든요. 어, 에너지가 좀 주나? 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그래도 한 7월, 8월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신, 신고가는 신 거의 끝에쯤에 정말 막타에 26억까지 찍었더라고요. 음. 엘리트가. 왜냐하면 전고점이 25억 얼마거든요. 근데 막타로 26억까지 거의 찍어준 거예요. 막탈, 막차를 탄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음. 그니까 러그 에너지가 5월, 6월부터 벌써 줄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2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10월 1일, 9월 달에도 벌써 매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세만 위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도 이미 어, 데이터로 반영이 된 거고 현장에서는. 이미 7월 달8% 올랐을 때부터 주춤주춤 올라간 거예요.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가 변동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는, 어, 매수세가 주춤한다, 바로바로 바로 거래를 안 한다,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걸로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폭이 줄다가 이제 매매가 움직이지 않고 전세만 움직였다가 이후에는 이제 매매가 아예 고개를 바꿔서 안 좋은 쪽으로 바꾼 걸로 이제 현장에서 그걸 연결해서 보면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다음 상승장에는 이제 데이터만 볼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이거는 플라워 차트라서 매매 가격이 움직인다면 움직이지만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 시장에너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시장에너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바로 시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봐야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공급 물량이 뭐 부족하다 인허가 물량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워낙 지금부터도 나오고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26년 전으로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게 기다리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뒤늦게 또 들어가서 왜냐면 내가 18억일 때 집을 봤어 가격을 봤어. 근데 20억, 21억이 됐는데 그때 바로 내가 결정을 하긴도 쉽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18억까지 거래돼서 19억. 올라가는 거 봤어. 음. 그럼 내가 그 정도에는 그래도 움직여야 속이 덜 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음 상태는 속도가 장난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 2년 벌써 24년이잖아요. 1, 2년. 1, 2년 동안 돈도 모아야지. 모아야 경매로. 모아야 경매로 돈 모으고 1, 2년 동안 바짝 모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락장 말미에 어, 서울에 올라타야죠. 눈에 들어온 지역이 있는데 대구 여쭤, 여쭤봐도 되니까 <laughs> 아, 아, 아 대, 대구도 있는데 <laughs> 네네네. 딱 보니까 잠깐만 음. 광주 전북 뭐지 광주 전북 어디지 광주 광주 아좀 아, 아. 그래도 모양이 네, 네. 이 세종 서울 경기 대전 전국 첨 충북 인천 이런 애들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서 어, 광주가 좀 다르죠 광주는 십이월 일일 십일월 이 십월 일했을때 십월 일 일까지는 아니구1십 10, 십일월 십월 9월, 십일 구월 9월. 구월 구월까지는. 매매가 좋았어. 근데 9월부터는 어때요?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네. 매매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왼쪽으로 가면 매매는 안 좋아지는 거고, 전세만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광주는 어떻겠어요?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전세가는 올라와 주니까 갭이 줄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지역은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전세가는 올라주는 지역. 어, 지금 갭투자라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갭투자 아니고 경매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전세가만큼 싸게 낙차를 받았어.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가 라방에서 한 4주 동안 전국, 주요 도시들의 전세 시장 분위기를 파악했거든요. 매물 증감이라던가 거래량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일부 특징적인 지역만, 뭐 일산의 동구라던가뭐 이런 지역들을 춘천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고 이미 올 초에 전세 거래를 많이 한 애들은 일부 지역이 매물이, 전세 매물이 약간 증가했어요. 그래도 전세가 한 두세 건 나오면 한건 정도 거래되고, 음. 한두 건 나오면 한건 정도 거래되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솔직히 전세가 빠르게 회전되는 속도는 아니에요. 전세 매물도 많지는 않지만. 음. 근데 어차피 계절적인 비수기가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 이사철 정도 되면은 다시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부동산 선생님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줄고 있어. 그리고 전세 회전을 하려고 한 전세 만기 다가오는 사람들이 또 새롭게 창출이 돼.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매물이 많이 나올 게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왜냐? 전세 사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은 사기 안당한게 이미 확인됐으니까. 음.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전에는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갱신전공 쓰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장, 2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전세가 떨어진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역전세, 내년 한 7월까지는 그래도 역전세에 좀 시달릴 것 같긴 해요. 물론, 바닥, 전세가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반등한 가격 자체가 전고점보다는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그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전세를 구하려고 새로이 창출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하나 나오기도 전에 거래가 되는 상태로 데이터에 등장을 하거든요. 뭐 매물은 100개인데 거래가 200개 됐대. 그런 거는 진짜 나온, 물건 나오자마자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집을 볼 새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를 살고 싶은데 매물 못구 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 전세로 갈아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금매가 나왔어. 전세가랑 또 매매가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런 지역은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한테 경매를 낙, 빠르, 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다음에 단타로 그렇게 물건을 던져서 매도를 해서 자산을 또 싸울 수 있고 우리가 하락장에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음. 그런 지역은 여러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랭이님이 좋은 지역을 또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아, 좀 모양이 좀딱 어, 유독 튀어서 광주 이제 뭐 전북하면 대표적인 데가 전주 이런 데니까. 네네네. 광주나 전주는 경매로 이렇게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데. 충북도 사실 지금 분위기 오, 좋은 거로 보이죠. 그러네요. 안 보시겠어요? 네. 어, 충북. 충북도 지금 보면 12월 1일, 11월 1일, 10월 1일, 9월 1일. 9월 1일부터 매매가 안 좋았지만, 매매가가 거의 멈춰서 위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럼 충북은 전세 수요가 지금 받쳐준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11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금 서울 경기 세종은 안 좋았는데, 얘는 그래도 이때 매매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치고, 솔직히 제가 충북의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라고 얘기 안 해요.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말씀드려요. 어, 최진근 대표님과 똑같은 표현을 쓰시네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제가 이거 제가 먼저 썼는데 와이래. 아최진근 어, 대표님은 이제 어, 약간 광역 수도권으로 보시더라고요. 아 천안, 청주까지도 이렇게 좀. 아 맞아요. 며칠. 천안, 삼성벨트 음. 일자리, SK, 음.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사실 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서 가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가요. 근데 수원에서 아니 그 만약 평택에서 저기 서울 끝까지 가려고 해도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중간 지점 수도권에서 청주나 천안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도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일자리 너무 탄탄해. 음. 그러면 저는 그런 지역들은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애들은 이제는 뭐 GTX라던가 교통이 광역화되고 교통편이 편리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그런 지역들을 이제 지방이라고 도외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애들은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하락장에 또 이런 애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은 눈여겨보고, 특히 뭐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항상 거기는 전세는 항상 좀 짱짱했던 것 같아요. 응, 얼마나. 항상 짱짱하고, 물론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전세가가 빠지기 빠졌어. 근데 걔네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런 애들이 좀싼 신혼,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청주 이런 1인 근로자. 1인 수요를 갖추는 이런 20평대의 약간 소형 아파트. 소형, 소형 구축. 어, 소형 구축 같은 경우는 보통 1에서 2억 사이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빠져도, 전세가가 빠져도 1, 2천, 올라도 1, 2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거라서 사장님들은 크게 뭐 역전세 났다고 막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만, 어, 원래 이 정도는 빠졌다, 올랐다 해. 라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결국 그 전세 보증 보험상 KB시세에서 얼마를 끊어 주느냐. 음. 그걸로 100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뭐 1억 7천, 1억 8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억 7천 800.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KB시세의 80% 보증 보험이 가입되는 금액에 딱 맞춰서 전세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근에 매매가가 좀 올라져서 KBC가 빨리 반영이 되면 <웃음> <웃음> 다시 전세가 1,200 올릴 것 같고, 아니다, 그럼 다시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전세를 지금 세개 맞추고 있거든요. 음음. 다 역전해 놨어요. 그래서 1,2천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있고 조금 더큰 애도 있긴 한데, 지금 하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KB에 따라서 1,200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세보증보험이 맞춰지는 가격에서는 사람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 한 2, 3개월 정도, 뭐, 한 달, 한두 달에서는 보통 지금 제가 최근에 연말이랑 올 초에 맞춰가지고 지금 빼는 것들은 거의 한달 안에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전세 매물 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역전세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데도 사람이 안 돈다, 그럼 내 입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안 아, 그러네요. <laughs> 어, 그 본인 물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 어, 점검, 그래. 사실 2023년도에 자기가 좀 그런 거 많이 꼬여있었다 그러면 사실 몇개 털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때 좀 분위기가 괜찮고, 특히 1기 신동시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있었다라고 하거나, 이제 갈아타기 할 사람들은 옮겼어야지. 그래서 1기 신도시 얘기할 때또 이제 1기 신도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꼬여 있었던 애들은 좀 그럴 때 오히려 팔아야 돼요. 음. 그러고 나서 바, 가격이 다시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좋은 걸 세팅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늦, 늦은 감이 없잖아요.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럼 좀 꼬여 있다라든지 조금 좀, 좀, 좀 떨어지는 애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요? 아. 정리를 하면 좋지만 어, 불가능하다. <laughs> 불가능하다. 지금은 매도가 안 된다. 가격이 문제가 이러,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어, 웬만한 사람들 다 차트 보고 있다. <laughs> 그래서 단독방이 다섯 개씩 들어가 있다. 다섯 <laughs> 개가 뭐야 지금 열 개, 열세개 지금 삼, 삼십 개, 삼십 개, 삼십 개 들어가 있으니까 매도 안 되는 거다 알고 있어. 가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우리는 싸게 팔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고 싶지 않고 세 그래서 최소한 필요 경비 정도는 털 정도로 돈 돈은 팔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전반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 그래도 내가 사줬는데 사장님들도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또는 어떻게 팔을 수 있게 좀 분위기 되면 알려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매도는 좀 그래도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아, 그러면 좀 손해보더라도 그럼 매도 한다고 매도는 돼요? 라고 하면, 어, 입지 괜찮은 데는 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문제는 가격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지금 그래도 입지 괜찮은 애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특히 뭐 충북, 청주 같은 애들은 최근에 분위기 좀 매도가 되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먼저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하면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상반기에 매매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3년 10월에 3만 1,403건으로 보면 평균이 4만 6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음. 요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래가 되면 아, 거래가 활발하다. 그냥 뭐 매물 내놓으면 나간다. <laughs> 라고 할수 있는데 평균보다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23년도에 거래량이 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음. 문제는 지금 이때부터 쭉쭉쭉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11월, 10월, 9월. 막대기 하나가 월이라고 보면 될요 네, 될까요? 월. 그러니까 8월에 지금 전국적으로 고점을 거래량의 고점, 거래량을 고점을 찍었고 9월에 조금 떨어지고, 10월에 조금 더 떨어지고, 11월에 조금 더 떨어지고, 이제 12월인데, 물론 11월, 12월은 아직 집계가 다 되진 않았어요. 음. 2, 3개월 걸리니까. 음. 그런 걸 감안해도 얘가 11월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올라와도 10월보다 밑에 있을 것 같잖아. 12월도 집계가 지금 안 됐다고 해도 너무 밑에가 있잖아요. 지금 12월도 절반 지났는데. 네.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 너무 밑에 가 있으니까 11월을 넘어서긴 힘들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쭉 거래량이 좀 내려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이 뭘로 봐야 되냐면 시장에 에너지 자체를 거래량으로 동일 성상으로 봐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가 없다. 네, 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레이님도 봐봐요. 시장이 좋을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거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돈이. 있으면 뭐, 그죠뭘 뭐, 하든 응.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내 돈을 내가 피 같은 돈을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결정인 거야. 음, 음. 근데 지금 내가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뭐 1, 2억이든 10억, 20억이든 내가 내 돈을 써서 계약서를 쓴다는 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데 네. 그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불안하고 안 좋을 거가 보이니까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도 사람들이 꼼짝마 하지 말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반영이 된 거라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시장의 에너지로 판단하는 게 저는 어, 무리가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지금 거래량이 줄고 내년 총선에 만약 거래량이 더 너무 확연하게 줄어서 좀 불안불안하다 하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표되고 나서 지금 선도지구 발표도 남아 있고 세부사항 지침, 지자체 세부사항 지침 발표도 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지금 총선 전에 발표할까, 총선 후에 발표할까, 그걸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각 당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또 이슈가 됐잖아요. 총선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어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가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꺼져서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메가, 서울 그래서 뭐, 김포도 얘기 나오고, 1기 신도시 법안도 갑작스럽게 막 통과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게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라던가, 뭐, 마이스라던가, 뭐, 이런 호재들이 굵직굵직 정말 전국에 탑이라고 하는 호재들을 계획이 이미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아... 공연중에서 분들이 그런 찌라시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집값이 또 너무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언제 발표하는 게 좋을까 해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쭉 찌라시 돌고 있는 걸 보면 계획서랑 시기 하나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결국 언제 공론화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총선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발표를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총선이 끝나면 이런 에너지가 지금 금리가 당장 뭐세 차례 뭐 미국에서 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인하한다고 해서 막 초저금리로 금방 바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높았던 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구매에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장 좋아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거래량을 보여 드리고 요번에 네. 상승을 주도했던 게 송파거든요. 이이 이 송파구의 에너지가 이 거래량으로 반영이 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난 하락장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말 거래가 안 되고 분위기가 제일 극악했던 시기가 2012년인데 그때가 3,500건이 거래가 됐는데 3,000건 중반, 중반대 네. 거래됐는데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때 700건 정도만 거래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과연 상반 이게 거의 상반기에 거래된 물량이거든요. 하반기에 거래된 물량은 좀 적어요. 물론 23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2년에 3,500건인데, 2023년에 어때요? 3,500건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아니. 못 넘었죠.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도 정말 초초초 금매만 거래된다. 실수요자만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3,500건 거래했는데, 지금 2,500건 거래하면 그것보다 1,000건이나 거래가 덜된 거예요. 음.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거래량 자체만 봐도. 그리고 그거와 같이 볼게. 지금. 송파구도 9월까지는 200건 넘게 거래됐는데, 10월부터도 100건 밑으로 떨어지고 12월에 13건밖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물론 집계가 안 됐지만, 나중에 집계가 다 됐어도 200건, 300건 오기는 쉽지 않겠다는 라 생각이 들잖아요. 매, <laughs> 매는 <맨의> 1%? <laughs> 와, 진짜. 지금 거의 다 전세! 와. 사람들이 지금 전세 보면 어때요? 매매는 2,500건. 전세는 12,000건. 뭐한 6배? 5배 6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네. 5배 6배면 지금 사람들이 매매는 안 하고 다 전세 간다는 거예요. 전세만 거. 보는 거네 지금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 가격이 내년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 근데 뭐 내년에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그래도 좀 있어.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공급 물량이 좀 있어도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입주장이 막 열려. 그러면 사실 입주장이 열렸을 때는 주변에 준신축보다 신축이 전세가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복이 돼, 이제 그게 입주장이 끝나고 이제 한 바퀴 돌렸을 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주변의 준신축보다는 연식이 좋은 게 사실 은더 좋은 거니까 물건이 줄기, 적게 나오면 이제 전세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음. 올해 입주장에는 그런 건 1도 없어요, 진짜. 입주장 메리트 1도 없어. 전세가가 주변 준신축이랑 가격이 똑같이 나와요. 딱 맞춰져 있군요. 네, 처음부터. 그 가격이 딱 나와. 어. 그리고 매물을 급하게 소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장에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시작된다, 전세 나올 거다라고 하면 사람이 먼저 가서 줄을 서 있어. 사장님한테 가서 나 이거 좀 생각 있으니까 좋은 가격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는 전세 대기자들이, 신축 전세 대기자들이 미리 줄을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반포의 원베일리나 개포의 DH 퍼스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6,700세대, 2,900세대, 막 15억, 전세가가 낮지도 않아. 근데도 가격이 그거보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시장이 8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오히려 3억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음. 그리고 DH 퍼스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주변 준시축 가격에서 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거냐? 아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주요 뭐 동탄, 수원, 뭐 평택 뭐 이런, 평택은 좀 입주 물량이 있어지면 흔들리긴 하지만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지금 서울이랑 비슷한 분위기로 입지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급 물량이 적지 않, 막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좀 머블 성설일 것 같아요. 어.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고 최근에 또 광명 봤는데 그 광명역에 역세권 개발되어 있는 일원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전세가가 1, 2억 올랐어요. 입주장이 싸게 들어갔어. 근데 입주장 끝나고 2년 딱 지났더니 전세가가 1억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갱신적으로 쓸수 있는 사람은 그거 써서 사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전세가가 올라있을 텐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장에 대한 메리트를 누릴, 싸게 들어간 전세 메리트를 누릴 수 없게 될 거고, 내년에는 사실 전세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 이후, 2년 이내, 2, 3년 이내 정말 무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전세 살 거냐, 어, 이제 매매를 어느 순간에 갈아탈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전세를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매매로 갈아타면서 그게 가격이 있잖아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었을 때 움직일 건지 아니면 매매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건지 내가 이거를 가늠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난 상승장에도 그랬잖아요. 전세가가 어느 순간 매매가를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어. 음. 내가 2, 3년 전에는 뭐한 2억에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근데, 매매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전세가도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래 2억에 살고 있던 전세가가 이미 매매를 넘어서가지고 막 2억, 5천, 3억 가여있어. 내가 그때 차라리 2억일 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던 2억이 그때 2억, 2천에 매매가 때 내가 그걸 샀으면 전세가가 2억, 5천, 2억, 6천 갈때 그거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대출을 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또확 바뀌잖아요. 음. 그런 시기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음. 지금 전세수요 지금 박 터져요 여기 지금 보면 음. 근데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 더 심하고요 지방은 어한 두세 배좀 비슷한 반반인 지역도 있는데 네. 그런 지역은 많지 않고 거의 두세 배 수도권은 뭐 대여섯 배는 많고 이런 식으로 구별로 나누면.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전세를 선호할 텐데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 멀티차트를 보면 제가 여기서 멀티차트 뭐 워낙 여러 번 봐서 네. 우리 후랭이님의 다주택자분들은 잘 보시잖아요. 네. 자세하게 다 보지 않을게요. 뭐만 보면 되냐면 시장 강도만 봐보세요. 시장 에너지. 지금 2023년 8월에 매매 시장 강도는 정점을 찍었어요. 시장 강도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가격은 조금 올라주지만 다시 좀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줄었잖아요. 네. 그럼 이 줄은 에너지가 언제 반영이 되냐? 가격에 반영이 되냐는 추후에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시장 강도가 빠지는 기울기랑 이 전세는 어때요? 8월에도 고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쯤 더 올라가잖아요. 9월, 네. 10월까지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세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매매는 시장은 안 좋아가지고, 전세 시장도 빠지기 시작했지만, 다시금 얘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강도를 통해서,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매매 시장이 더안 좋고 전세 시장 은 상대적으로 덜안 좋으니까 그러면 갭이 붙기 시작하고 음. 그러면 전세가가 받쳐주고 하면 이전에 이제 갭 시장이 또 도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전세소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나는 것도 지역별로 다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 매물도 어때요? 요 전세 매물도 바닥을 찍다가 조금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매매, 매물 늘어나는 거나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 전세가를 내려줄 정도로. 음.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현장에서 수강생들을 만나서 전세 만기 대회가 다가오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고 얘기를 나눠보면, 음. 벌써 자기는 너무 공포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새 아파트에 신축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여서 지금 했는데 자기는 전세 만기 다가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세가 올랐어. 자기는 갱신적으로 못쓸것 뭐 같아. 그러면 1, 력억 오른 거에 대한 공포가 벌써 다가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시장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연초까지만 해도 음, 역전세로 엄청 뭐 어쩌저쩌 고고 했었던 방송들이 지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말 맞았지? 정말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역전세에 대한 특히 특히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던 사람들의 그 어떤 조회수나 영향력이 되게 컸었는데 뭐 12월에 이제 딱 됐는데 정작 뭐 그런 얘기가 아예 완전히 정 반대로 전세 대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 근데 시작하는... 사실 역전세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고점의 역전세가는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 그걸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에 있었던 건 이제 옛날 거야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난 이미 전세 저점을 봤어 그거에 비해서 는 지금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너무 올라왔다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요지 뒤에 후반부가 크게 보이는 거지 이전에 그런 게 이제 전에 높았던 거는 내가 받을 거는 이제 내 관심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점이 되는 거고, 네. 제가 또 같이 비교해드려서 볼수 있는 게 마포예요. 왜냐하면 강남은 먼저 움직였어요. 강남 지역. 강남 3군 먼저 움직였고, 강북 지역은 그 이후에 에너지가 가면서 나중에 움직였는데, 마포 봐보세요. 마포가 그나마 이번 2023년 상반기 트렌드의 흐름에, 수요의 흐름에 딱 맞춰져 있는 지역이 마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신축도 많이 들어와 있고, 송파는 생각보다 헬리오 이에는 신축이 별로 없어. 물론 신축 3개 합친 것만큼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근데 마포는 아연 자체가 다 지금 신축으로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옆으로도 신축이 다 들어서고 있고, 물론 송파 뭐 강남 3구보다는 에너지가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에너지가 그 늦게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마포거든요. 마포도 보면 2023년 9월까지 매매 시장 강도가 좋았고 떨어지는 것도 어때요? 송파보다 덜하죠 오히려. 음. 그러니까 마포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송파랑 다르게. 그리고 전세도. 어때요? 얘는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약보합으로 유지된다라는 시장 강도와 전세장 강도가 전세 유지된다라는 거잖아요. 울기가 네네네. 네. 제가 지한 막포를 임장을 간게한 9월, 10월쯤에도 갔었는데 네. 그때는 매매시장 강도가 이렇게 떨어져도 문제는 매물이 없어. 싸게 내놓는 게 없고 다 완전 높은 호가만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서 에너지가 좀 줄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진는 않는 거거든요. 음. 전세는 사장님들 뭐라 하면, 줄서 있어야 돼. 원하면, 이름 달아놓고 가. 매물 없어. 한두 개밖에 없어. 어, 번호표 뽑고 가. 어, 번호표 뽑고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어떻게 나올까요? 기대도 하지 마. 올 초에 봤던 전세 가격, 기대도 하지 마. 음. 앞으로 지금 전세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올 거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어때요? 매매보다 올라가는 게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쭉 뻗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포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신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포는 진짜 전구점 대비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금방 회복을 했어요. 진짜 늦게 올랐지만 늦게 반응을 보였지만 더 빠르게 반영이 됐던 지역이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세시장 에너지를 좀 엿보고 싶다 그러면 마포를 한번 좀 챙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매물도 계속 증가를 하지만 얘네들이 싸게 내놓는 매물이 아니에요. 서울 임장 많이 다녔거든요. 물론 서울도 노도강 이런 애들은 가격이 1도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조금, 조금, 정말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어, 거래량도 정말 조금이고 네. 바닥을 찍고 반등한 가격도 너무 미미해요. 막 20%, 30% 정도밖에 안 해서 노도광은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은 외곽 좀먼 지역 볼 필요 없어요. 한강을 끼고 있는 어. 강북, 강남, 여기 딱 주요 지역만 보면 되는데, 그 주요 지역을 제가 요번에 다 임장을 다시 돌았었는데,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부동산, 사장님들,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급하지 않은 금내. 뭐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 서울의 시장을 딱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알것 같아요. 예. 네, 그 금매라는 이민 그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실거래가 정도 찍힌 가격에 가격이 내가 매물 내놓으면 매도자는 그걸 금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급하지 않은 금매가 그게 금매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거야. 이미 마음이 급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어쩐 권리적인 문제든 급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이미 세금적인 문제나 이런 걸다 떨었어 그리고 역전세 났다 나서 내가 사기꾼이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다 이미 해결했거나 최근에 레오님도 만났는데 요새 전세 반환 대출이 엄청 많아 다 대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역전세 난 것도 전세 반환 대출 받아가지고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급하게 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혀 급하지 않은 금매만 나오니까 어, 이 사람 급하지 않아. 근데 이 정도 가격이 사간다고 하면 팔을게. 그런, 그런 물건만 나와 있어. 그거 이외에는 너무 호가 물건만 나와 있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그게 급매인 거야. 음.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금매만 있어. 아니, 금매인데 급해야 되잖아요. 라고 매달리면 아, 이 사람들은 돈이 급한 게 아니고 이미 진짜 뭐 문제 생기는 애들은 다 처리가 됐고 전세 반환 대출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급하지 않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금매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 금매네. 예, 예. 사장님 입장에서만 금매인 거야. 네가 좀 사줘 이제. 그래서 사장님들이 상반기에 좀 거래를 해서 좀 이제 웃음꽃이 피고 임대료도 내고 좀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사장님들이 또 금방 도 이렇게 울상이 되셨어요. 맞아요. 저희 저희 동네 중개사무소도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보거든요. 퇴근 시간을 보거든요. 네네, 둘이 네네. 언제 까지나 어, 여름에 조금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어... 8 시까지도 네, 하시고 네, 네. 가끔 그러니까. 가끔. 근데 요새 또 다시 이제 5시에 다 시에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작년 하박이 같은 게 어느 정도였냐. 사장님들이 출근을 안 해. 중 <laughs> 출근을 안 하고 전화만 많아. 그래서 문 아, 돌려놓고 어 문을 잠궈 놓고 아 사장님 오늘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 닫는 날 아닌데 요새 손님이 없어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 전화로 다 돼. 이러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러면서 전화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것도 이제 약간 권리금 문제 때문에 폐업은못 하고 아, 네. 정말 울며 거자 먹기로 유지를 했던 게 작년 하반기에 그런 부동산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요새 또 약간 진짜 퇴근도 일찍 하시고 네. 아니면 이제 둘이 근무하시다가 이제 한 분은 이제 집에 계시고 어 퇴근하고 네, 네. 그리고 사장님들도 옛날에는 실장님을 여러 명 데리고 운영하셨던 분들도 실장님이 한 분씩 줄어들어 <laughs> <laughs> 본인만의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짜,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 분위기가 너무 힘들다. 아. 어, 요렇게 가고 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금리 얘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 어, 이것 때문에 뭐 집을 사고팔고를 할것 같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시는 무주택자나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 그리고 대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금리 때문에 경제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사실 사실 22년 하반기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오매불만 기다렸었잖아요. 금리 인하의 소식. 근데 거의 1년? 1년 반 만에 지금 이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와서 엄청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냐 우리 파월 아저씨 <laughs> 제가 이거를 라방에서 했는데 파월 이 의장님이 네. 의장으로 등극하기 전에 초창기 얼굴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다는 거야 아 볼살도 빠지고 너무 늙었다는 거지 그건 아.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 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할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 겠어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도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시장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판단하겠다 사실 지금도 내년 그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데이터 보면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동 폭이 엄청 크고 자기네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데이터에 반응이 되면 그때그때 움직이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약간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부동산 시장 옛날에는 2년 단위로 전세가 만기가 되니까 2년 단위로 시장의 분위가 기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6개월 만에 바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어때요? 6개월마다 지금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저는 뭐 내년에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든 어쨌든 지금은 6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얼굴을 바꾸니까 시장론자로서 계속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리고 사실 20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었을 때집산 사람들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샀죠. 너무 잘 샀지. 2차 하락 오고 더 심한 심하... 더 심하게 하락이 오고 더 심할 거다. 더 많이 떨어질 거다. 했을 때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할 안것 같아요? 안 불안할 것 같죠? 그 다음에 하락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시장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사야지라는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시장론자의 마음을 가지고 2차 하락이 온다?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점의 가격 인근에 오면 나는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 총선 때문에 막푹 꺼지진 않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 좀 분위기가 이제 누구는 강보합으로 간다 누구는 약하게 천천히 내려간다 누구는 이 차락 세게 온다 지금 이세 갈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전강 후약 뭐 후, 후, <laughs> 전약 후강 뭐이차 폭락 뭐. 어, 어, 사실 다 가능성이 있어. 어, 귀를 열어놔. 나는 굳이. 이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장점이 있다면 굳이 뭐 선택할 필요 있어요? 다 가지면 되지?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집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또는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전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매도하고 급하게 매도하지 마세요. 여유가 있으면 그냥 갖고 있다가 저점에 내려오는 거 먼저 사고 어차피 지금 1, 2, 3으로 일가구, 일시, 일시적 1가구2주택 특례법, 그게 기재안을 연장해 줬잖아요. 전세 도한 바퀴 돌려. 그리고 이거 싸게 사.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는 2, 3년 후에 팔면 이건 높게 팔고 이건 싸게 산 거니까 그게 최후의 승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 3회 이날을 시사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 다시 또뭐 물가가 인상이 되거나 뭔가 안 좋아졌다. 데이터 상을 안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안할 수도 있어요. 없던 거, 뭐, 금방 바꾸면 되니까. 말만 네. 바꾸면 되니까. 난 요번에 너무 놀란 게 1월 3일, 12월에 부동산 대책 뭐 해주겠다. 취득록세 중과 완화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실거주 의입 폐지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어때요? 안 해줬잖아요. 모른 척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나는 그냥, 그냥 뉴스에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 어, 국, 국회의원 그, 회의 때 그런 것들이 언론이 나와, 언급이 됐었다라는 정도로 나왔으면 나는 이해를 해. 어, 고려를 했는데 시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발표를 했잖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딱 최대한 노력하겠다. 음.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어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 지금 그거 믿고 사신 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미 이제 학습했어.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안 좋아져서 뭐 총선 때문이든 어쨌든 앞으로 내가 법안 통과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해줄게. 이건 이제 효과가 1도 없을 거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사실 금리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어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크게 의미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랑 한국 금리를 보면 여기 파란 색깔이 미국 기준금리예요. 예. 파란색이 미주, 미국 기준, 기구, 기준금리고 여기 노란 색깔이 한국 기준금리. 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이 한국 주택담보대출금리거든요 음. 추이를 보면 미국이랑 지금 한국이랑 금리차가 많이 나서 한국이 올리지 않을까라고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미국도 이날을 얘기 시사를 했으니까 한국도 더 올리진 않겠죠 근데 이날 인하, 한국도 이날 할 수가 있겠냐면 우리는 아직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계속하는 상태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보면 떨어졌다가 지금 도 다시 올르고 올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한국주택담보금리가 지금 4.5, 한국기준금리가 3.5예요. 지금 신규대출을 받으면 4%대 지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사실 지난 상승량에도 4%대 금리라고 하면 너도 너도 더집 샀어요. 근데 지금 집을 왜안 사고 미국 금리도 낮춰주고 이후에 추가로 금리 하락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왜안 사냐 라고 하면 지금 집값은 그때 지난 상승장의 집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할 거라고는 기대감이 없어. 그리고 문제는 가장 큰, 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는 가장 큰 금리, 그 이유는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어, 옛날에는 1천이면 주고 그 전세를 놓고 살수 있는 집이 지금은 1억을 줘야 그 집을 살수 있어요. 근데 지난 상승장에 그 금리를 4%때 준다고 해도 메리트 없는 거지. 음. 그리고 가격이 이전에는 뭐 그게 한 3억, 5억인데 지금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그게 이미 7, 8억이야.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든 안 높든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부동산을 살까 말까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잘그 그 이후의 자료를 보면 이게 한국의 기준금리고 네. 빨간색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예요. 이전에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이 시기에는 어 매매가격지수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매매가격지수 떨어진 걸 보면 이전에 어때요? 2008년 금융위기 떠 애때 매매가격지수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음. 금리 어때요? 정말 자이언트 스텝 쫙 올라갔잖아요. 대지인 줄 알았습니다. 어, 속도가 겁나 빨라.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갑자기 3%대 내던 사람이 6% 음. 대출금리 내야 되고 그, 게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있으니까 미쳐버리지 진짜. 정말 뭐 100만 원그 이자 냈던 사람만 200만 원, 300만 원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출 하나의 문제로 경기도 꺾이고 부동산 가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출이 사실 뭐 주택담보 대출도 있지만 사업자금으로 네 많이 쓰죠. 뭐 운전 자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정말 금융이기 이때보다 타격이 더 컸어. 이때는 금융이기 때는 오히려 금리를 이렇게 떠억태려줬었잖아요 근데 이때 금리를 지금 내린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올라줬기 때, 올렸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후에 얘를 뭐, 미국이 3회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낮춘다고 했을 때 다시 거의 제로금리나 초저금리로 내려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지금 않잖아요. 일부 뭐, 오, 동결을 유지한다거나 일부 조금 낮춰줄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기준금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사실 주택담보대출도 똑같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so 보면 여기가 대출 금리 차가 보면 이전에는 기준 금리는 여기인데 대출 금리는 이만큼이야. 오. 엄청 많이 나죠. 이러면 은행이 예대 마진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은행이 완전 맞아요. 실적이 정말 많이 남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마진 실적이 많이 줄었죠. 좁아졌어요. 네. 왜냐면 정부가 눈치를 줬으니까. 하지어 하지 니네 하지 마. 어? 지금 국민 난리 났는데 니네 지금 우리 지금 욕 먹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약간 규제를 했잖아요. 눈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대마진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해도 시중금리가 똑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금리가 지금 유지는 상태에서 매매가격지수가 최근에 다시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간 폭을 보면 전, 얘가 전세가격지수거든요. 전세가격지수가 더 먼저.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기울기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아주 세밀하게 음, 약간이겠 약간, 네. 음. 근데 이게 전국이고 전국을 나열을 했을 때 지수로 움직이게 되면 되게 세밀하게 움직여요 금융위기 때 정말 죽는다 했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 터지고 코로나 끝난 상태에서 지금 요 정도가 나타났다는 건이 금리의 영향이 엄청 컸다라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어,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확인을 해보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집값이 올랐어. 여긴 맞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렸어. 집값도 같이 올라. 음.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렸어.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져. 사실은 이전의 역사를 봤을 때,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때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틀려서 약간, 뭐, 비중이 50대 50으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이후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다음에 상관관계가 반비례가 맞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가 맞으려고 하면, 그 나머지의 변수나 요소가 1도 없었을 때, 금리는 떨어졌어. 근데 공급이 막 쏟아져. 지금 집값 안이 오르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그런 곡선도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뭐 집값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떨어졌어. 근데 집값이 너무 높아. 이전에 막 10억 하던 게 지금 20억 해.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싶어요? 그렇죠. 뭐 아까 단기간에 18억에서 24억이 됐다라든지. 네, 그러면 네. 사실 좀 부담스럽죠. 어. 살수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그리고 투자금, 아까 가성비 얘기도 했는데, 투자금이 갭이 너무 많이 벌었어. 옛날엔 에 천이천이면 살수 있는 게1억 벌어졌어.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당장 사기가 음. 좀 요원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도 취등록세 규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12%. 다주택자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런 것도 다올가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시 기대하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음.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어, 솔직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실물 경제가 지금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떨어졌다고 집값은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스 보고 지 소름 돋았었거든요. 전세값 더 뛴다고 이참에 집 살까? 급매 노리는 세입자들. 이게 2023년 12월 6일에 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그, 들어보셨을까요?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너무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전세 값이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랑 떨어지고 전세가 올라가서 이제 붙어버리면, 이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진 데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래도 막 전세를 찾아다니면서 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제 전세 매물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금매를 노리는 세입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2010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소는 전세 값, 전세 끼고 이참에 내집 마련할까. 전세집 구하려다가 내집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국토부 장관 또 이제. 아, 뭐 이상한 거 만든다고 또 막. 네, 하, 하려고.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안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논란이 있어서. <laughs> 뭐, 어쨌든 대단한데도 어쨌든 지금 그분도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전세난이 있고, 지금 소형주택 부족하고, 오피스텔 부족하다. 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생수 이런 거 짓겠다. 어 그런 거고 공급해야 된다 해서 이때도 또가 됐어 도시형 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건설사들은 이미 떠났어 분양해봤자 이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어쨌든 빠르게 공급 이후에 부족할 거를 채운다라는 개념을 이걸 하는데 이번에도 말씀 그 새로운 국토부장관이 나온 게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굳이. 지금, 패러다임 바꿔야 돼? 우리는 아직 뭐 아파트를 원하는데? 안 바꾸길 원하는데, 우리? 패러다임을? 어. 어, 근데 바꾸래. 억지로.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줄 테니까 바꾸래. 이게 왜냐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들이 안 짓겠다라고, 문제는 지금 PF대출도 문제고, 지금 뭐, 분양한다고 해도 이득이 안 나고 하니까, 아무도 안 짓겠다. 그러니까, 방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할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23년 12월 7일에 나온 거예요. 중소건설사 줄 폐업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지금 지어주겠다라는 거면서 여기에 규제되어 있던 이런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겠다. 수도권의 소형주택 정선시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다. 오피스텔이 86만실에서 13만실로 비아파트 공급대란 우려 커진다. 어때요? 약간 군불에 불 때우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음, 음. 이제 아파트는 못 지어. 그 그러니까 오피스텔 부족하대 지금 1인 가구 많으니까 어차피 소형 원하잖아. 그러니까 소형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지어줄게. 거기 들어가 살아. 그리고 좀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바꿀 때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 군불에 불태우기를 하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어,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주요 단어 두개 포착됐다. 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아파트 중심 주택의 공급 확대. 새로 올 국토부 장관님. 되게 재밌겠다. 아파트 공급 안 하고 막 오피스텔만 지어 계속.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동안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장관님은 어디 사실까? 어, 3, 40년 동안 <laughs> 대한민국 국민을 아파트 중심으로 가야 된, 가져야 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이 양반 안 되겠다. 아니다. 이 양반 안 되겠다. 꽝. 아니, 지금 꽝이다. 꽝. 2010년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 지금 2008년도에 이 하반기의 분위기가 2022년 하반기랑 똑같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양쪽을 비교해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전세군요? 네, 전세가격 증감률이에요. 2008년. 2008년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처럼 전세가격이 많이 빠졌어. 왜냐하면 그때도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었으니까. 매매가랑 같이 음, 동시에. 음. 그래서 빠졌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2009년 여름부터, 가을장,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허옇게 공란이 이제 인구의 시간이 좀 있다가,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 이때가 있지.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2023년 1, 2월 달.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라온 지금 2023년 막 3, 4월. 봄이사철에 어. 지금 분위기가 이때, 2009년 가을이사철 분위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잠깐 숨 고르기를 해. 숨고르기를 하다가 이게 2010년 초에 이 가을 이사철의 분위기가 이때까지 연결돼요. 아. 길었던 거지. 음.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해. 너무 또 올라 타올랐던 거지, 전세가. <laughs> 잠깐 숨고르기를 해. 잠깐 안 좋은 데도 안 좋아. 은평구 이런 데는 좀안 좋아. 이런 애들 또 공급 물량이 있었을 수도 있지. 어. 이건 또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음. 중간에 숨고르기를 했어. 잠깐 쉬어. 어. 그러다 2010년 다시 가을장. 9월, 10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딱 가을 이사철. 가을에 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올라와. 와. 겨울장까지 쭉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 2월달 겨울장에서 타오르는 순간이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2010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전세 시장에 14% 올랐다고 나와요. 14% 뉴스에. 전세가가 1년에 14% 올랐다는 건요. 한 달에 1%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에 절벽 상승장일 때월 1%씩 매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미쳤다 가격이 3억에서 6억 간다, 6억 했던 게 10억 간다 했을 때가 월1% 올랐을 때거든요. 전세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음. 물론 금융위기 때처럼 그때처럼 뭐월 1%씩 전세가격이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어. 2024년에 공급량 이좀 있어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흐름은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미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입주장 자체도 지금 전세 가격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입주장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준신주, 그게 구축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또 말이 나오네 절대 인구 감소가 저는 24년도부터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전에 인구 데이터 봤을 때 24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21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2026년에는 천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뭐, 이제 인구가 감소할 거니까 예전처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옛날에 14% 상승했던 게 10%, 8% 정도로 낮춰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아까 송파 봤지만, 송파를 예시로 들어서 모든 지역이 다 송파처럼 되진 않겠지만 매매 거래량이랑 전세 거래량 대여섯 배 차이나요. 다 전세 수요로 간다는 거야. 다 전세 살고 싶어요. 내돈 깎이는 거 싫으니까 하락장 올거 걱정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엔 줄어들 거라는 게 이미 명약간화해서 착공 인허가 물량 늘리려고 뭐 규제를 풀어주는 혜택을 주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건설사가 들어와서 건설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되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하면, 지금 2011년에 가을장에도 한번또 와요. 어, 여기까지만 했네요. 2012년에도 그때부터 좀 약간 소강인 상태가 돼요. 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2009년, 10년, 11월. 10년까지. 10년. 3년 동안 전세 가격 상승이 와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수요가 나오면서 이제 갭 투자가 성행하고 매매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세가 상승이 이 정도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렇게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음. 다만 전세 수요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 어, 전세가 상승은 생각보다 심할 수 있다. 어,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어, 나 전세 살고 있어.월세 살고 있어. 진짜 이렇게 되면 한번 또 난리가 날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제가 갖고 온게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전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정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세 가격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를 이 대출이 받쳐 줄 수가 있죠 지금 전세 반환 대출이 내년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출이 안정화되고 어 전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음. 지금 갈 수가 있고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아 네. 근데 요새 대출에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상품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갱신청구를 쓰든. 그 이사를 가지 않고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그냥 연장해줬어요. 특이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요새 안 해주더라고 요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싸게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출 때문에 그게 집이 안 나와서 월세로 갈아타거나. 더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세입자도 지금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어려워서 이사비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이사하는 거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 번거로운 건 감수할 수 있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근데 이사비 자체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들잖아요. 포장 이사가.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만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그냥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안 해줘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음. 그 대출 상품을 미리 조금 확인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11월 29일에 1기 신도시 특별 법 법안이 소위 통과를 하고 12월 9일에 어, 법안이 완전 통과됐죠,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뭐 8개월 만에 특별 법이 통과되네. 재초한도 8천만 원공제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와서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사실은, 일기신도시특별법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뭐예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죠 어쩌고저쩌고. 네. 근데 총선 다가오니까. 또 바뀐 거예요? 어, 이름, 이름은 아직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일기신도시특별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죠. 뭐 상계도 있고, 중계도 있고, 목동도 있고. 물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바꾸면서 가치 수요를 누리게 된 범위가 넓어져서. 준산동도 있고. 어.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법이다. 까놓으면, 이제 필터링을 거치고 나면 가성비나 이런 걸 추진을 했을 때, 가능은 결국엔 1기 신도시일 것이다라고 얘기인데, 정말 이제 가면을 벗었어. <laughs> 조등학 다가오니까. 음. 표를 받아야 되거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다시, 뉴스에서도 얘기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형평성이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투표할 때가 됐거든. 음. 1기 신도시 지금 몇만인구, 지금 벌써 몇만인구, 이거 다 합치면. 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으로만 몰아줄 수 없다. 손에 손을 잡고, 8개월 만에 저뭐 금방,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통과됐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1기 신도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어, 표를 받을 수 있, 있는, 이런 식으로 바람을 탈수 있는 지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거래량 분위기 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1기신도시 분당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난리 났죠. 매물 다 걷어들이고 가격도 호가 올리고 지금 딴데 지금 제가 아까 매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매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가격도 너무 낮춰야 된다. 분당은 아니야. 일기 신도시 특별 법이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말은 또 뭐냐면, 일기 신도시 특별 법도 아니다. 분당 특별 법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어, 어.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일기 신도시 안에서, 그럼, 누가 누가 될수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사업성이 나올 만한 애가 분당밖에 없어요. 막 형이 가야, 뭐, 동생이 따라가든지 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뭐,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일산 이렇게 있지만, 다른 애들은 막 섞였어. 여기 91년도 들어오고, 95년도 들어오고, 93년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섞였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막 경사도가 막 이렇게 이렇게 있고, 걔네들은 누구는 리모델링 한다, 누구는 뭐 간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 그 토지가 이렇게 고르지 않아, 모양이 예쁘지 않아. 근데 분당은 딱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미 준비해서 단지별로 이미 나 통합 재건축합니다라고. 이미 다 묶어놨어. <laughs> 먹기 좋게.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족보처럼 다 나왔잖아. 이런 애들 먼저 갈 거야. 라고 족보를 줬어요. 던져줬어. 어... 키워드가 딱세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밀도 개발, 역세권 개발, 통합 개발. 가능한 지역 먼저 해주겠다. 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어, 통합 개발, 고밀도 개발, 어, 역세권 개발 가능하게끔 그런 애들을 조금 더 해서 거기를 좋게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이 잘 가겠죠. 근데 그 부합하는 애들을 찾아보면 30년 연한도 채웠고 역세 역도 갖고 있고 고밀도 개발도 가능하고 통합 재건축하기도 이미 자기네들이 묶어 놨어. 통합 개발 가능한 애가 결국에는 분당밖에 없어요, 지금. 음. 딱 조건에 딱부합하 애. 그래서 지금 얘기 나는데 서현 역세권 개발, 정자 역세권 개발, 순대 역세권 개발 찌라시로 이미 이미 나왔어. 얼마 전 기... 방송하셨던 그 내용 그그거 시범단지. 예, 이미 나왔어. 그리고 지금 이 원에 또 논란이 된건 선도지구. 선도지구 누가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논란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 마스터 플랜이 3, 4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급해서 지금 통관을 시켰어. 그리고 내년에 세부지침 나올 건데, 문제는 이 법안 통과할 때 내용을 제가 그 봤거든. 요 몇십 장 있는 거를 정말 눈 빠지게 봤는데, 결국에 나라에서는 그냥 가이드 방안만 주겠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해. 음. 방법만 알려주겠다. 그리고 실무적인 건다 지자체한테 하라고 다 밀었어요. 음. 예를 들면, 이주대책을 세워라. 라고 했어. 그럼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너네가 누구누구 먼저 순서로 이주를 먼저 시켜 줄 건지 순서를 세워서 니네가 세부지침을 세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려면 이게 얘네가 이주를 시작하면 주변 전세가 들썩이잖아요. 이번에 분당의 정자동 같은 게, 르티마을 리모델링 때문에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때 주변에 전세가가 2억이 뛰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거야. 음. 이주할 수 있는 데도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주가 발생해서 주변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이주 대책을 세운 다음에 순서별로 얘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게 그 장소랑 그런 것들 을 단지를 마련하라는 거야. 근데 땅은 어디서 나올 거면 그니까. 이거 누가 지어? 돈 어디서 나와요? 나라가 주겠대? 중앙정부가 주겠대요? 네. 알아서, 알아서 하잖아 어, 분담 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성담 보고 알아서 하라. <laughs> 알아, 근데 문제는 성담은 돈은 그래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쳐. 땅이 없다는 거야. 성남시인데 저기 과천시나 다른 데다가 그 이주 대책 세운다고 단지를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시 해야 돼. 근데 성남시에는 지을 땅이 없어.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거예요.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절대 인구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각 도시들이 결국에는 지금 인구가 줄면 인두세처럼 사람이 줄면 세금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예민한데 성남시는 그러면 이주대책 마련하고 단지를 짓고 거기 안에 이주를 한 다음에 거기 새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얘네도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새 아파트 때문에 와서 여기 다 들어서면 그러면 성남시만 인구가 늘어나고 성남시만 세금이 더 늘어나고 성남시만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주대책으로 끝나고 나서 여기 지어진 단지는 그럼 성남시 게 아니냐. 성남시 거예요. 음. 그럼 얘도 이 기존의 구축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과 똑같이 해도 신축아파트가 더 늘어난 효과가 나는 거야. 음. 그럼 성남시가 더 커지는, 도시가 더 커지는 거대화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도시 입장에서는 왜 성남시만 예뻐하냐. 그렇죠. 성남시만 인구가 더 많아지고 세금도 많아지고 도시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도시별 빈구 격차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모든 애들이 다하기는 쉽지 않아요. 마스터 플랜으로 이게 착착 가기는 쉽지 않아. 근데 문제는 성과는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선도지구만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각 도시별로 있는 거지. 음. 지금 그래서 선도지구를 자기가 낙점을 받겠다라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 통과된 다음 날 분당은 주민 설명을 개최했대. 거... 몇백 명이 막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뉴스에 말라. 막 뜨고. 3부은 어때? 지금 보면 여기 뉴스를 봐, 보여주세요. 부지 면적이 분당이랑 일산만 커요. 부지 면적이 커.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졌어. 그래서 1기 신도시 지을 때부터 일산이랑 분당은 얘네들이 가 대대적으로 잘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은 거고 분당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 자체의 이름을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당의 시범단지들은 이후에 선도지구도 당연히 내가 될 수밖에 없다 롤모델로 내가 지었었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지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면적이나 녹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일산이랑 분당이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지가 너무 작아 다른 애들은 중동 3번 평촌은 부지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세제곱 킬로미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평촌 중동 3번은 그래서 일산이랑 분당이 최근에 일기 어, 신도시 특별법 통과되고 나서 거론된 게 일산 분당이에요 근데 일산이 일기 신도 중에 평당가 제일 낮은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분위기 안 좋았던 게 일산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들어가면 좋아 근데 들어가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음.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지 면적도 넓지 반듯반듯 하지 건설할 것도 있지 그래서 또 가격도 싸지 그러니까 이 수혜를 지금 분당이랑 일산이 최근에 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음.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선도 지구가 누가 될 거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평촌, 중동 3번은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배 아프잖아요. 나도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지. 그래서 3번이 한게 어, 너무 머리 좋은 것 같아. LH랑 손을 잡았어요. 음. LH, 원래 3번 자체를 개발할 때 사실 얘가 1기 신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3번 신도시를 개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주택 택지로 개발을 하고 개발하려고 하다가 1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색 갖추기를 할때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3번을 껴준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택지로 개발하려고 할때 LH가 3번을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 소형 주택이 많고 임대 주택이 많고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LH의 도시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서이 총괄기획자라는 제도를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 주요 내용 안에 통과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총괄기획자를 이 이쪽 도시에서 기획을 해서 그 사람이 딱 맡으면 그걸 총괄해서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게 자기가 딱 기준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산본이 LH랑 딱 손을 잡고 음. 총괄기획자로 선정을 했어. 나는 총괄기획자로 선정했어. 게다가 우리는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LH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알파. 오, 로... 어, 좀 예뻐 보이겠죠? 보이겠지. 아, 그래. 공공성에 기여한다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도지구를 지정을 받아야지만. 지금 어쨌든 가시화가 되고, 솔직히 선도직으로 개발되면 이게 사업성이 좋든 어쨌든 나라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이 분당도 시범단지를 지원을 해줄 때, 심지어 한국 도, 토지 그 주택공사가 여기 개발을 할때그 일념을 제대로 표출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이전보다는 높은 층을 넣기도 했고, 그 본사 자체를 이 분당으로 옮기면서까지 본사를 옮기면서까지 정말 지원을 빵빵하게 해 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선도 지구를 갖고 오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 선도 지구가 되잖아요. 다음은 선도 지구가 됐어. 거기에 진행이 됐어. 그럼 선도 지구랑 비슷하게 다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평성 논란이랑 다른 노시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를 뚫고 과연 선도지구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불투명하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선도지구에 목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도지구에 거론이 되는 지역이나 단지들은 가격이 날라갈 수밖에 없겠죠 음. 그리고 매물 다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일기 신도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엄청 뜨거워요. 음. 사장님들 막 주말도 막 출근했다 어. 아, 난리 났다 어, 우리 동네는 막다 시에 퇴근하시는데 <laughs> 어~ 주말. 주말은 또 약간 우리 옛날에 김포 풍선 효과 났을 때밤1 0 시까지 계약 썼었다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왔다 감기 몸살이 왔다 약간 그런 것처럼 물론 그것처럼 에너지가 크고 세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썩인다는 거예요 어. 근데 되게 사람 마음들이 되게 또 안타까운 게 오래가지 않아 이 선도지구, 물론 총선까지 가고 내년 초에 이제 세부지침 발표되고 선도지구 발표될 때 이제 날, 난리가 나겠지만 문제는 이게 쭉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거냐 했을 때 이게 시들시들해질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총선 음. 끝나고 이 선도지구도 결국에는 기준이랑 절차가 없고 막 형평성 문제 난리 나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굳이 칼 맞을 걸 생각하고 그걸 그냥 추진하진 않고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막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음. 약간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또 빠르기 쉽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사실 2021년에 그 우리 대통령 선거가 막 추진됐을 때일기 신도시 특별 법을 하겠다. 그랬을 때일기 신도시의 매물들이 싹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점점 이렇게 확 빠르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갔어가지고 거래도 못한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못 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강생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였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1기시도시 앞으로 특별법 되면은 쭉쭉쭉 재건축 되고 갈 텐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고침망 실망, 실망 매물이 나올 거다. 어차피 이거 재건축 돼서 새 아파트 올기까지. 정말 빨라도 20년, 15년, 20년 걸린다. 그러면 그때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적어도 한두 번은올 텐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 계속 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 대통령 당선되고요. 바로, 일기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3, 4년 이후에 나온다.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바로 9월에, 가을장에. 네. 2022년 4월에, 지금 대통령,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잖아요. 3, 4월에. 바로 가을장에. 일기 신도시 실망 매물 천개 우르르. 실망 매물, 여름만에 700개 쏟아졌다. 집값 하락세. 일기 신도시 재정비 실망감에 매물 들고 가격 떨어지고. 이게 계속, 계속 반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투표법 통과됐다고 해도 이후에 또 실망 매물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네, 또 나와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겠나 하면 어 앞으로 그냥 계속 바람 타는 투자, 바람 타는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금적인 것 때문에 지금은 사고 팔고가 힘들지만 나중에 풀리면 실망 매물 나올 때 싸게 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뭐 뭐 진행된다 뭐 선도 지고막말 나오고 하면서 기대감이 쫙 올라오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 좋은 가격 팔고 나와요. 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또 진행이 안 된다 지지부진하다 설령 매물 나왔을 때또 한번 사 일기 신도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두세 번만 해도. 어, 자산을 들었다. 어, 게다가 일기 신도시는 <laughs> 너무 좋은 게 다른 재건축과 다르게 전세가가 받쳐 줘요. 지금은 네. 물론 가격이 너무 전세가가 너무 급하게 빠지면서 50% 전후로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일기 신도시는 정말 전세가가 잘 받쳐주면 80, 90%까지 쭉 올라주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버티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살기가 좋아요. 내가, 어, 돈이 조금밖에 없다, 소액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을 노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건축은 정말 전세가가 바닥을 깔아주니까. 근데 일기신도시는 그게 가능한, 가성비가 나와주는 지역이고, 가능한 단지가 어,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바람타는 이걸로 자본을 키워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고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 1기 신도시 특별 법, 법안 통과되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아. 사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있어. 근데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망 매물 쏟아질 때 사셔도 돼요. 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 아 매년 하반기 빠르면 요, 요런 기사를 이제 또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어, 제가 또 다음에 이 실망 매물 나온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캡처해서 또 소름 이러면서 <laughs> 비교하는 걸로 해서 갖고 나올게요. 소름. <laughs> 아니 왜냐면 저 아까 전세가 그거 보면 진짜 완전 소름이었어요. 완전 똑같아. 어,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는 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거 몇 번을. 타이밍만 어. 좀잘 맞춰서 해도 네.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규제 완화 활성화 정책을 또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 봐가지고 내가 뭐 포지션이랑 전략을 잘 짜가지고 들어가갔다가 일기신료 나왔다 하면서 자산을 충분히 내가 상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부동산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천천히 지켜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 장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주식과는 다르게 맞아요. 그리고 주식은 만약에 손절을 한다고 하면 손절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집은 거주를 하고 있어. 어차피 거주를 하나는 해야 돼. 그리고 전세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기신도시 특별법 거, 할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걸보다 어, 그래 네가 올릴 때가 됐구나. 음, 다시 실망하면 아 네가 조금 떨어질 때 됐지.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르면 결국에는 물가상승률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다 10년이 지나서 키웠을 때 어, 집이 새 집이 됐어. 집값이 올랐어. 그럼 거기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난 가, 조금 가, 거, 어, 갈아타거나 하면서 그 돈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거주를 할때 호재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일기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어, 충분히 이런 메리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분당의 선도지구는 몇개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메동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해동은 지금, 그,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해동은 이, 어, 분당의 학군 지역 아니고, 이제 교통편의성 지역으로 거듭날 거라서, 교통편? GTX, 판교역, 성남역, 그리고 월급 판교. 그세 개가 이제 임해에쭉 나란히 판교랑 이어지면서 갈 거라서 이번에 2022년 하반기에 분당도 꽤 조금 빠졌거든요. 분당의 핵심 지역에도 한 2, 3억 정도, 한 3, 4억 정도 빠졌어요. 근데 임해동은 1, 력억도채안 빠졌어요. 그 기대감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이제 분당은 어, 교통 편의성 지역, 학군 핵심 지역으로 가치를 두 개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가격이 재평가되고 재배치 될 거라서 임해동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 음. 어, 앞으로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어, 분당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구성남요 이 구성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중원수정구는 다른 것보다 신축이 이제 들어서고 있잖아요 대단지 신축이 들어서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데들은 신축이 들어서면 입지가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이미 구축들이 좋은 입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중원수정부는안 그래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애들이 다 재개발이고 새로 들어서는 빈 땅에 얘네들이 들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다 역을 끼고 있어. 요번에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산성역 끼고 있죠. 금비그랑매정도 앞에 끼고 응. 있죠. 그 옆에 코롱하늘채도 끼고 있죠. 다 역을 끼고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의 좋은 신축이 바로 다. 역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신축의 메리트가 요번에 올랐을 때, 23년도에 있을 때, 걔네들의 가격 반등 속도랑 거래량이 장난 아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음, 음. 그런 관점으로 구성남을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는 걔네들의 또 수요가 뭐냐면, 송파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전철역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2030, 3040인데, 학군을 생각하면, 그 학군을 생각할 나이가 되고, 이제 가족도 이제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성장 단계가 있어서 되면, 이제 출퇴근만 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구성남에 살아요. 근데 구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다 뭐냐면, 구성남에 사는데 학군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다 분당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언제 옮기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출퇴근 수요, 젊은 수요층만 가져갈 수가 있고, 약간 음. 흐르는 지역이 될수 있는 거지. 음. 학군을 따질 때 되면 다 분당 들어와요. 아니면 다 위래 가던가. 아. 다 위래 또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요가 탄탄함이 조금 덜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남은. 음, 음. 아, 목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목동 재건축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목동 재건축 너무 좋죠. 사실 목동은 그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없이라도 워낙에 또 메리트 있는 애고 이번에 송파 가고 나서 이제 강남 지역 안에서도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강남 지역이 있고 강북 지역이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서 동과서로 나눠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 이번 트렌드를 타면서 랜드마크로 올라갔던 애가 송파라고 한다면 서쪽에 반대되는 송파와 가격이 비슷하면서 대비되는 애가 항상 목동이거든요 네. 가격이 비슷해요 송파 이제 있는 사, 잠실 있는 애들이랑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가격이 진짜 많이 안 빠졌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그래서 거래가 잘안 되는데도 가격이 안 빠져. 근데 이번에 노계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 이거 바람을 탈때 목동이 엄청 탔거든요. 음. 그래서 서울 그 플라워 차트를 보면 지금 노적 증감률 1위가 양천구예요. 목동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잘 빠지지도 않고 정말 탄탄한 수요로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걔네는 일개 신도시가 빨리 안 가도 괜찮아 학군이 받쳐주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목동은 너무 괜찮다. 어 이제 이거와 연장돼서 이것도 저도 궁금하네요. 20년 이상 된 택지들이 궁금합니다. 고양시 화정, 그다음에 능곡, 그다음 에 인천에는 이제 구월도 있고요, 광명 철산동도 있고요. 요런 데들은 어떤가요 고향 같은 데는 조금 지금 좀 힘든 게 삼기 신도시 걔네도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음. 일산 쪽은 주변에 빈 땅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개발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산이 일기 신도시가 각광을 못 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능곡이나 덕양보다 더 뒤쪽에 있어 창릉 신도시 뭐 그런 애들보다 훨씬 뒤쪽에 있어서 들어가기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개 고향, 사실 일산 신도시는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사실 힘든 면이 있는데, 네. 지금 고향 화정이라든가 능곡 이런 애들은 조금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쉽진 않다. 삼기 신도시 자체도 지금 개발할 때도 쉽지 않고, 지금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에서 상승 말기에 올. 뜨는 시장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왜냐면 그 상승이 시작되는, 회복장이 시작될 때 신축이 메리트가 있어져요. 그러다가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아, 청약을 받아야지라면서 청약시장이 올라가요. 음. 그러다가 신축도 오르고 청약시장도 오르고 너무 힘드니까 준신축으로 에너지가 퍼지다가 준식축도 이제 너무 비싸주니까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구축을 싸게 사서 나중에 새아파트 받을 거를 들어가자라는 수요가 몰릴 때가 상승, 그냥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이 될 만한 구축이 떠오르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는 시장인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후에 새 아파트가 될 메리트를 가지고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높은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 이게 정말 거품 빠지듯이 쫙 녹아요. 그래서 이번에 22년 하반기에 재개발, 재건축 피가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피가 다시 올랐어요. 전구점 상황으로 넘어선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이유가 정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급 부족으로 대통령이 당선했잖아요. 270만 호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니까 이제 구축이라도 가겠다라는 그 심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하락장이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지속이 돼서 2026년까지, 아, 25년, 26년 언저리까지 좀 간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거품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애들도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기신 도시, 삼기신 도시 뭐 이런 애들도 안 됐는데 네. 또 뭔가를 더 늘린다. 말만 많이 나오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명 철산은 얘는 어, 경기도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얘는 서울이에요. 0202. 02. 어, 얘는 어 번호도 전화번호도 공이 쓰고 얘는 서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명 철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을 만한 음,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명 뉴타운 쪽에 개발이 된 그쪽보다는 사실은 철산역을 끼고 있는 재건축 애들이 광명은 훨씬 좋거든요. 근데 하안동은좀 달라요. 또, 철산역을 끼고 있지 않고 입지가 그 일, 원동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단지가 소형 아파트들이 너무 일단지보다 쫙 있거든요. 벽돌식, 아니, 벽돌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철, 광명, 철산의 재건축이랑 하안동의 재건축은 또 느낌이 달라요. 사업성 자체가 달라. 가격대도 다르잖아요. 음, 음. 어, 그래서 그런 건좀 나눠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메디테라님이 경매 이야기하셔서 관심 갖고 입찰도 많이 가봤는데 오, 어떤 거를 입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경기 쪽은 아직도 낙찰가가 많이 세더라고요. 최저 호가보다 300에서 700 정도만 싸게 낙찰 받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방 쪽은 좀 낙찰가와 최저 호가 갭이 약간 있는데 지방 대장 아파트들 전망이 궁금합니다. 워낙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가 산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어디 서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방까지 입찰 가실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오늘 일부러 제가 지방 얘기를 안 여쭤본 게 다음번에 이제 나오실 때 오늘 또 이제 임장을 지방 쪽에 다니신다고 해서 지방을 다음번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제가 지금 약간 아껴놓긴 했는데, 좀 분위기만 잠깐 좀 음, 알려주시죠, 음. 지방. 잠깐만. 아, 지금 경매 하시는 분들의 톤이 어떠냐면, 아, 요새 경매 너무 힘들다. 음. 낙찰가율이 올랐어요. 왜냐면, 하 22년 하반기 분위기 안 좋았을 때는, 23년 상반기에 영향이 있어서, 23년 상반기에 그나마 조금, 내가 수익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낙찰이 돼서 그거를 매도를 했을 때 매도도 23년 상반기 잘 됐잖아요 분위기 좋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게 너무 사이클이 잘 불어서 단타로 경매를 잘 했는데 지금은 23년도에 상반기 에너지가 뒤에까지 온 거야 가격을 또 높여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싸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자들한테는 그냥 얼마 일부 싸게 하는 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지방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 2천 싸게 받기도 쉽지 않고, 정말 저가, 1, 2억짜리는 500 싸게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찰가율이 나오지 않는 분위기고, 음. 그래서 지금 다들 경매 낙찰이 안 되고 다 폐철만 한다고 네, 네. <laughs>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구, 뭐, 이런 애들도. 대구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경매로도 매, 메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람 말하다 똑같거든. 많이 떨어졌거든. 음. 근데 대구 자체도 낙찰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떨어진 거에서 감정가 나온 거에서 더 싸게 받아야지 전세가 수준이라거나 금매로 매도를 했을 때 지금 가, 거래 가능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내가 단타로 팔 거면 이 가격을 보고 낙찰받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또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시장도 다들 그냥 단타로 팔으려고 해요. 싸게 받아서 금매로 팔고. 싸게 받아서 금매로 팔고. 그러려면, 금매로 팔 정도의 수준만큼, 현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낙찰가율이 낮게 안 내려온다는 거죠. 아 어, 쉽지 않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이 그렇게 막 재미있는, 막 수익이 막 잘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서,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어, 그냥 폐차를 현장... 어. 연습하시고, 현장, 연,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laughs> 추석 전날. 음. 어, 그런 날 노려보시는 게 약간 경매가 낚시예요, 낚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던졌을 때 낙찰이 되냐 안 되냐인데, 낚시를 여러 번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게 하나 걸리면 수익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전화통화도 한번 음, 음, 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맨날 전화통화 한다데 어, 한다고 하는데 <laughs>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맨날 <laughs> 맨날 잘리는데. 아, 나 다음에 그럼 준비를 좀덜 해올까? 어, 일단 뭐 해보시고, <웃음> 해보시고. <웃음> 어. 해보시고, <laughs> 안 되면 이제 또, 또 넘기고, 이렇게 하든지, 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